자기야, 어우. 방금. 일단은 산거 정리부터 하려고. 어제 청소해 놓길 잘한 것 같아. 깨끗한 환경에서 요리를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 참 좋군. 기본 아니야? 얼마나 잘 만들었나 보고 놀라지나 마시라. 도마 앞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나의 모습. 미스터 셰프 부럽지 않다, 진짜. 최근에 개발한 비장의 요리가 파노라마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가네. 언제 우리 자기에게 이 많은 요리를 다 해줄 수 있을까? 서점에 가면 왜 그런 거 있잖아. 간단히 할 수 있는 요리 백선. 그런 거 보면 시작하기에 좋긴 한데, 제일 중요한 건그 레시피를 내 걸로 만드는 거야.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원리를 파악해야 하거든. 베이스랑 주재료, 양념. 세 가지의 조리 방법, 조리 시간, 그에 따라 맛이 어떻게 나는지, 그러면 다른 요리도 응용할 수 있어. 잘 모르겠으면 너튜브에서 요리하는 채널들도 좀 참고하고.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? 예전에 한번 각 잡고 해보자 싶어서 연습 많이 했거든. 면발 익는 거 컨트롤하는 거랑 마늘 익히는 거. 연습하는 만큼 잘 돼. 근데 나에게 있어 요리는 기승전 고기인 것 같아. 직화 오븐이면 좋긴 한데, 나 같은 자취생 집에 그게 있을 리가 없어요. 후라이팬에서 잘 구울 수 있어. 냄비 뚜껑 쓰면 돼. 자기야. 역시 자긴 나의 뮤즈야. 요리 소재로 시나리오 쓰면 되겠어. 방금 뭐좀 떠올랐거든? 자기랑 대화하다 보면 이게 좋다니까? 이용료? 이용료 내는 거야? 내 마음으로 지불할게. 자기를 향한 내 마음은 아주 값지잖아. 이거 좀 바다 적으러 갈게, 자기야. 그건 이따가 사진으로. 이따가 다시 연락할게.